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13-4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for 누구에게죠? 많은 사람들에게. 자, 이는 has 가지는데 greater meaning, 더 큰 의미를. 자, 비교급 뒤에 댄서 씁니다. 자, 단지 just 뒤에 전치사 ing. 자, putting in one's time, 시간을 넣다. 자, 시간을 넣는 것 이상의 것을 의미를 가진다. 자, for 뭐를 위하여? 넣다가 아니라 넣다인데. 시간을 넣다, 투자하다 뜻이에요. 자, for the monetary, 돈적인 보상, 보상을 위하여. 자, in other words, 빈칸이었죠, 우리. 다른 말로 하면은, 자, 1은 can 조동사 동사원형 be. be의 뜻 해석 잘 하셔야 돼요. 될 수가 있다. 자, more than means. 자, 그러면 means는 여기서 의미가 아니고 수단 이상의 것이 되는데, to the end,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means just by the ends라는 속담 있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킨다 할 때. 그래서 1이라는 것은 될 수가 있는데, more than means, 수단 이상의 것이 될 수가 있다. to the end, 목적에. 단순한 수단이 아니란 뜻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은 이제 빌드 만드는데 그들의 아이덴티티, 아이디죠, 정체성. 자, around the work는 일 주변에서. 자, 예를 들어서 being a nurse, 간호사가 되기. 그다음 pilot, 조종사가 되기. 자, social worker, 사회 일꾼이 되건. 자, professor, 교수가 되건. 자, 사실상 여기서는 many people과 some others 구조랑 똑같아요. 몇몇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have, 가지는데 a great deal of. 그래서 deal은 amount의 뜻이요. 자, 많은 양의 social interaction, 사회 상호작용,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자, during, 뒤에 그 들어갔죠. 단어 그들의 일 동안. 자, perhaps는 삽입절이에요, 아마도. 자, individuals는 개인들. 자, 개인들은 저 could 조동사 또 동사 원형이죠. 발견할 수가 있다. 자, the same meanings, 같은 의미들. 자, outside예요, 빈칸. 자, outside work, 일 밖에서도. 일에서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일 외적인 요인에서도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나, 자, 일이란 것은, 자, 찾을 수 있지만, 그러나, 대해서도 중심이 central aspect라는 단어가 중요하단 말이요. 일이 뭐하다? central. 중심적인 측면. 인데, of 전치사 뒤에 또 명사 들어가야 되겠죠. what? 의문사. society, 주어, believes. 자, 그러면 해석은 여기서 명사니까, 더띵 위치에. 무언가 사회가 믿기에. 자, that 생략 구조고. 자, people should do. 또, should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사람들이 해야만 하는 것을. 자, to be. 투부정사 부사형 보이죠. 자, be, 되기 위하여. 자, productive, 형용사 썼죠, 비동사 뒤에. 그러면 생산적인 시민이 되기 위하여. 그럼 다시 보시면은 아마도 사람들이 일 밖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심적인 측면인데 어떤 측면? 무언가 사회가 믿기에 사람들이 생산적인 시민이 되기 위하여 꼭 해야만 되는 중심 측면이 뭐예요? 일이 그렇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 자, 그러나 자, 만약에 자, if 자, meaningfulness 하면은 의미, 보통 유의미 이런 뜻이죠. 의미가 있는. 자, 일의 의미가 is uncertain 하다면, 여기서도 뭐 일치불일치 문제. 불확실하고, 자, 그 다음 사람들이 오직, 자, only 삽입절 일한다면, 자, because of도 빈칸 주의하시고, 뒤에 구 들어갑니다. 그래서 because 하면 안 돼요. 뒤에 단어 들어가니까. 자, income은 수입. 그리고 benefit, 이익. 수익과 이익 때문에 일만 한다면은,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health insurance는 건강보험. 자, 그 다음 retirement contribution은 퇴직금 보조, 은퇴 후에 돈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여기만 신경 써서 일하게 된다면은, 자, 레저가, 여가가, 자, 메이 조동사 또 동사원형 될 수가 있는데, 뭘, 자, 임포턴트예요. 중요한 측면이 될 수가 있다. 오브 그들의 삶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연 일의 의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가를 즐기면서 일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튼 소재를 피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의 의미.